배우입니다. 최근 뮤지컬,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까지 섭렵하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상식을 여우주연상 후보에서 수상까지 빛나는 행보를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매력의 소유자시죠? 정영진 배우님, 가운데부터 왼쪽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까지 부탁드리죠. 한번 매력적인 포즈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정영주 배우님께서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되면 다 수상을 하셨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런 전설인데 오늘 그 전설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주연상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조연상에만 머물러 있긴 하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조연상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주연상 첫 노미네이트인데 주신다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받겠지만 안 주셔도 저는 충분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너무 식상하죠? 네. 주세요, 받을래요. 아, 네. 너무나 솔직한 인사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꼭 주연상 전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쪽으로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자, 아름다운 네. 분이 한 분 올라와 계신데요.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되신 분들 먼저 올라와서 제가 성함을 미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인데 용철님이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베르나르드 알바 이번에 아주 폭풍을 몰아친 작품이죠. 없어서 표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거기에 한국 안무를 맡으신 이혜정 안무가님이십니다. 오늘 의상도 안무 같으세요. 하나의 춤선 같으세요. 우리 정현주 님도 같이 올라가셔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 이번에 아주 대박을 일으킨 작품이죠. 꼭 다시 올라와서 제가 티켓을 구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두 분 또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나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오시겠습니다.